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심리, 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 역량을 조기에 집중 투입해 학생의 교육회복과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중앙정부 예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와 사회성 결손까지 종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협업하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하면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전국의 초중고 학생 203만 명에게 교과 보충 특별 프로그램인 학습 도움 닫기 운영과 수강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는 학습과 심리를 복합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를 6,000개 교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1수업 2교사 배치에 협력 수업 운영 교도 2,200개 교로 확대, 고등학생은 수석 교사 중심으로 1대1 학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설치해 기초학력 향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집중 지원합니다. 이 밖에 정신건강 관심군 대상 치료비 지원과 방문 의료 확대, 등교 확대를 통한 학교 일상 회복과 또래 체험 활동 등도 지원합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고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28명 이상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계획은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연계해 수립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